안녕하세요. 큐레이터 담비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신 것처럼 저는 40대예요. 그리고 동네 아저씨, 여러분들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보통 사람. 이 어떻게 1만 유튜버가 됐을까? 단순해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 그 전략을 말씀드리고 최근에 유튜브에서 트렌드가 되고 있는 다른 편집 방법, 영상 촬영 방법,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특별할 것 없는 보통 사람들도 가능한 방법이니까 이 영상 꼭 보시고 내가 유튜브를 해야 할지, 할수 있을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근래 제가 이 캐릭터를 쓰고 있는데 왜 캐릭터를 쓰고 있을까? 요 프로그램이에요. 요 프로그램이고 요 장비들을 제가 설명하면서 왜 저는 근래 캐릭터를 쓸 수밖에 없을까? 이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제가 여러분께 보다 상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많은 포스팅을 했어요. 저는 촬영 기획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나온 거 즉흥적으로 얘기하는 편이고 요거 이 포스팅을 기반으로 여러분들께 컨텐츠를 선보이고 있는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요거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리텐션 에디팅, 어썬틱 에디팅, 보존 편집 방법, 진정성 편집 방법이 대치를 이루고 있어요. 유튜브에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시는 그 미스터 비스트, 그거는 보존 편집 방법, 리텐션 에디팅이라고 하고, 리텐션 에디팅은 좀 화려하고 집중력 있는 편집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게임 방송이 좀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화려한 에디팅으로, 편집 방법으로 시청자 이목을 처음부터 끝까지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진정성 에디팅은 누구나 할수 있어요. 누구나 할수 있어요. 많은 유튜버가 이를 말하고 있는데 그 유튜브에서 어썬틱 에디팅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분도 그렇고 요분도 그렇고 최근에 제가 많이 참고하고 있는 이 오스카 오웬 채널도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 채널, 이분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한국의 요분도 비전 마케터 루카스 이분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인물이 나와서 본인의 경험과 노하우를 그냥 설명을 하세요. 인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런 채널들인데, 이게 진정성 에디팅, 어썬틱 에디팅이라고 하고, 요분은 날것 컨텐츠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요런 방식이 굉장히 누구나 할수 있는 방법으로 컨텐츠를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데 이러한 채널들의 예를 제가 이 포스팅도 링크 남겨드릴게요. 이러한 채널들이 요런 게 있어요. 샘 슐렉. 그거 아시는 분들 아세요? 구독자가 360만 명에 달하고 539개예요. 근데 이분은 본인의 경험을 주로 헬스 쪽 하시는 분인데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해요. 뭐 편집도 잘안 해. 그냥 처음부터 쭉 말씀을 하세요.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근데 구독자가 360만 명. 이분의 하는 말과 이분이 직접 운동을 하고 그 바디를 근육 이렇게 운동하는 그 장면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어떤 편집, 큰 편집이 없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이분의 행보를 계속 지켜보게 되면서 구독자가 360만 명에 달해요. 그리고 요 채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한 인물이 나와서 계속 설명을 하세요.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하인즈, 이분도 동영상 438개 82만 명인데,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채널들이 다 그런 식이에요. 어떤 인물이 나와서 본인의 경험과 인생과 삶과 노하우, 뭐 지식, 본인이 배운 것들, 체득한 것들, 그것들을 설명을 하세요. 저처럼. 제가 하고 있는 것처럼. 제가 예전에 부업 채널 막 20, 30개 막 하고, 어거지 채널을 진짜 많이 운영을 했어요. 푼돈 벌어보겠다고 지금도 부업 채널 하고 있지만, 이 채널 때문에 다른 채널을 할수 있는 원동력이 생겨요. 강제적으로 동기부여를 만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떠들고 있는 채널을 하게 된 것이 다른 채널을 운영할 수 있는 원동력도 만들어주지만 저 스스로 그냥 제 경험을 그냥 읽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말하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채널. 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요분은 동영상 9개로 구독자가 2만 명에 달하죠. 요분도 뭐 그렇게 편집을 잘안 해요. 그냥 책상에 앉아서 그냥 설명을 하세요. 어떤 컨텐츠인지 아실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들어보시면. 요분도 뭐 책상에 앉아서 뭔가 공부를 하는 모습 보여주고 뭐 중간에 말 없이 자막만 넣거나 본인의 상황을 짧게 짧게 보여주면서 채널을 키워 나가시는데 이런 것들이 진정성 에디팅이라고 리텐션 에디팅, 어썬틱 에디팅하고는 좀 반대예요. 요 채널들도 마찬가지.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을 유튜브에 그대로 올려도 되는 이유가 이 채널에 있거든요. 성어 육묘장님. 이분은 구독자가 43만 4천 명이 달하고 동영상은 5,900개입니다. 5,900개. 어마어마하죠? 이거 제가 3시간 26분 영상에도 말씀드린 채널이에요. 제가 그 전에 3시간 26분 영상에서 이때 당시에 제가 작년 한 7월 8월쯤에 영상 올렸을 거예요. 3시간 26분짜리 영상. 요 성어 육묘장님 그때 당시에는 제가 봤을 때 42만 2천 명이었거든요. 동영상은 5,200개였고 근데 지금 보니까 43만 4천 명. 그러니까 1만 2천 명의 구독자가 늘어났고 1년 사이에 1만 2천 명의 구독자가 늘어났고 동영상은 700개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진짜 본인의 인생과 본인 인생을 그냥 유튜브에 그냥 올리세요. 요 채널인데 여러분은 이 채널을 꼭 보시고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할 수 있구나. 저같이 40대 동네 아저씨 다 유튜브도 하고 있잖아요. 이 채널 꼭 보면서 나도 할 수 있구나. 늘 용기를 가지게 되실 겁니다. 이분은 다작이에요. 다작. 다작. 물론 육묘, 뭐 시골, 동네 모습, 뭐 동물들의 모습, 동네 동물들의 모습, 농사 짓는 방법, 농사 노하우 이게 위주긴 한데 그냥 주제가 시골 농사로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구독자층이 확실하고 꾸준히 올려도 보시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 영상 보면 가장 최근에 이 영상 보면 그냥 농약을 치고 있는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찍고 그냥 올려요. 편집을 따로 안 합니다. 그냥 올려요. 그냥 그러니까 5,900개라는 영상을 올린 거예요. 이거 다 마찬가지예요. 뭐 마늘 심는 시기, 걸음, 본인의 50년 농사 노하우가 집약된 채널이에요. 5,900개의 영상을 올리고 이분은 또 육묘라는 사업도 하시고 스마트 스토어도 모종 쇼핑몰도 하시고 해서 급할 게 없어요. 이분은 인생 자체가 농사라서 인생 자체가 농사고 인생 자체의 경험이 농사예요. 그냥 채소 모종 그거예요. 그걸 그냥 계속 올렸어요. 이 꾸준이라는 단어는 진교한 말이죠. 이분한테는 그냥 올려 43만 4천 명 동영상 5,982개 이제 며칠 있으면 6,000개를 돌파하죠. 동영상 6,000개 이분 나이가 71세입니다. 71세 총 조회수는 1억 5천만 조회 이상 저는 전체 조회수가 50만 조회도 안 되죠. 진짜 대단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고 이분 채널 또 특징이 여기 채널 로고가 없어요. 채널 로고가 없어요. 그리고 요 채널 아트 있죠. TV에 하면 그것도 없어요. 최근에 그 영상 설명에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을 넣으시긴 했는데 예전에 이 영상 설명 요거 있죠. 정보 예전엔 이것도 없었어요. 이것도 정말 미스테리한데 채널은 계속 성장하고 계세요. 요거 이분은 영상이 특징이 뭐 농업이 위주고 본인의 컨텐츠가 농업이에요. 농업 농사 노하우예요. 근데 간혹 동네에 동물들 이렇게 올려요. 이게 떡상한 거야. 이거 댓글 보면 외국인 분들도 댓글을 많이 달아요. 그냥 본인은 그냥 사람들이 이걸 봤으면 좋겠다 하고 그냥 딱 올린 거예요. 그냥 원테이크 영상이야. 너 편집 없어. 컷편집도 안 해. 그냥 찍어서 그냥 올려. 근데 사람들이 봐요. 그냥 공유한 거예요. 유튜브가 처음 생겼을 때 설립자 아시죠? 그 구글에 몇 주에 파신 분? 처음 설립을 했을 때 내가 인터넷에 동영상을 올리고 공유를 하고 싶은데 그게 없어서 만든 게 유튜브예요. 이 채널은 그걸 확실하게 지키고 있는 채널이에요. 그냥 공유를 하는 거예요. 6,000개. 다작을 하는 겁니다. 다작. 저도 다작으로 만 명까지 성장을 했고 요거예요. 이 채널 꼭 한번 보시고 나도 할 수 있구나. 어르신. 이분이 진짜 대단하신 게 이 영상에 제가 예전에 유튜버 현실 수익 단 한 가지 주제 인생을 바꾼다. 여기에 이분을 소개하면서 다른 유튜브 채널도 이렇게 다 소개를 했어요. 이 3시간 26분 영상도 꼭 한번 보세요. 그래서 유튜버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구나. 나도 할 수 있구나. 물론 돈이 된다 안 된다는 저는 판단할 수 없어요. 돈은 수익화는 여러분들이 하기에 달려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본인의 인생을 유튜브에 담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담아서 제가 말씀드렸고 이분은 대단하신 게 그러니까 인터뷰도 여러 번 출연하셨어요. 워낙에 구독자도 이때 당시에 실버버튼도 받으시고 워낙에 구독자가 많았으니까 15만 명 가까이 됐었을 거예요. 인터뷰 당시에 실버버튼도 받으셨고 농사에 대해서만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가 한 수차례 한 10번 이상은 인터뷰를 하셨을 거예요. 각종 지역신문 막 다른 유튜브 채널 다 인터뷰를 하셨을 거예요. 이분의 비결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핸드폰을 봉지에 넣어요.
이게 농업 일도 하면서 해야 되니까 막뭐 농약물도 튀고 막흙흙 묻고 막 그러니까 봉투에 이게 들고 다니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다가 찍어야 되겠다 하고 그냥 찍는 거야. 아무 때나 필요할 때 꺼내서 찍으면 되니까 그냥 찍어서 올리는 거야. 그리고 더 웃긴 건 뭐냐면 요 비디오 들어가잖아요. 지금 계속 올려요. 1일 전, 2일 전, 3일 전, 4일 전, 5일 전, 6일 전 계속 올려요. 여기서 보면 안녕하십니까로 딱 시작하고 여기 보이시죠? 영상 설명도 없어요. 로고 없죠 아직도? 근데 엊그제 올린 것도 조회수 5천이잖아. 저는 영상 올리면 1000, 2000 넘지도 않아요. 이분은 그냥 영상 잘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 끝이야. 그러니까 이분의 채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농업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50대, 60대, 70대예요. 그분들이 이분 영상을 계속 보는 거야.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님들이 뭐 밭에 가서 밭일하고 농사일을 하시는 분들 꽤 되죠. 주말 농장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분들이 이분 영상을 보는 거야. 가을 김장배추 잘 되게 몇 가지 미량 요소를 꼭 뿌리셔야 돼요. 그냥 본인의 농사 노하우를 그냥 계속 올리는 거야. 계속 올리는 거야. 성공 비결을 이렇게 보면 오랜 경험과 전문성, 50년 이상의 농사 경험, 지금은 60년이죠. 2019년에 61세셨으니까 제가 나이를 계산해 둔 게 있는데 인터뷰 당시에 2019년에 66세 어르신이었는데 지금 71세죠. 아직도 유튜브를 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포기라는 거 뭐 그런 거랑 관련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유튜브 채널 조금 하시다가 성과 안 나오면 포기하시죠. 근데 이분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본인의 인생과 삶을 그냥 올리는 거야. 계속 올리는 거야. 어차피 본인도 사업도 하고 계시고 이분은 그냥 꾸준히란 단어도 필요 없어. 그냥 계속 올려. 진짜 다작이에요. 다작. 다작의 최고봉이죠. 저는 이런 채널 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 이분은 전 세계 기네스북에도 나가도 될 것 같은데 나중에 만 개 막 찍고 막 하면 그냥 진정성 있는 컨텐츠죠. 본인은 농사가 진짜 본인의 주종목이고 본인의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영역이 그걸 그냥 계속 올리는 거예요. 실제로 본인이 겪었던 문제도 아 이렇게 하니까 안 됐다, 농사를 이렇게 하니까 안 됐다, 고추 농사 이렇게 하니까 실패했다, 그런 걸 계속 얘기하고 그 해결 과정도 공유를 해요. 다양한 컨텐츠 주제. 뭐 농작물 재배 외에도 뭐 닭과 토끼, 뭐 동물 키우기, 해충 방지 방법 이런 다양한 주제. 시골에서 벌어지는 그 다양한 주제를 계속 올리니까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과 심지어 외국 분들도 동물 보려고 채널을 보고 더 많은 시청자가 늘어나니까 지금 44만 명 가까이 됐죠. 이분은 10년 내로 100만 명 찍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10년도 더 계속 하실 것 같아요. 본인의 건강이 유지되는 한 계속 올리실 것 같아요. 그리고 시청자와의 소통이 댓글 같은 거 보면 시청자분들이 어떤 농사가 어려운데 막 질문을 남기잖아요. 그게 또 본인의 컨텐츠가 되는 거예요. 이 꾸준함과는 진짜 거리가 멀고 그냥 계속 올려요. 이 채널 꼭 한번 방문하시고 그냥 유튜브에서 이분은 심지어 팬분들이 성어미 육묘장 나무위키에 글도 하셨어. 와, 저 이분 채널 딱 보고 더 용기를 얻어서 작년부터 제 얼굴 드러내놓고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이분 채널을 보고 진짜 많은 용기를 얻었어요. 진짜 와, 60대 70대 어르신도 하는구나. 본인의 노하우와 경험과 그냥 농사를 그냥 계속 올리는 것 뿐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구나. 총 조회수가 1억 5천만이 넘어요. 저는 전체 조회수가 50만이 안 넘거든요. 이분 1억 5천만 조회예요. 진짜 아 이분 채널 보고 진짜 막 뒤통수를 막 맞은 것 같은 막 얼얼한 기분도 들고 용기도 물론 얻었지만 꼭 한번 보세요. 꼭 한번 보세요. 지금 요 분들이 말하는 리텐션 에디팅, 보존 에디팅하고 진정성 에디팅 이게 여기에 많은 그 예제 채널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요 한국분도 외국 채널을 말씀하세요. 하지만 이 채널이야말로 진정성 에디팅의 끝판왕이에요. 그냥 아 진짜 날 것이라니까 그냥 올린다니까. 꼭 한번 가서 보세요. 컷편집도 거의 안 해. 물론 여기에 다른 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영상 카메라 하나 딱 놓고 그냥 계속 이렇게 말하는 컨텐츠가 얼마나 호소력이 있고 진정성이 느껴지고 공감을 받을 수 있는지 이 다양한 채널을 방문하면서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이 동네 아저씨 40대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도 할 수 있구나, 꼭 용기를 얻기 바랍니다. 그래서
리텐션 에디팅과 진전성 에디팅의 이렇게 특징을 보자면, 리텐션 에디팅은 화려한 그래픽하고 빠른 전환이 이렇게 막 있잖아요. 이게 시청자의 주목을 끌지만, 이게 컨텐츠의 깊이보다는 막 시청 시간 연장에 초점을 맞추어서 계속 막 편집을 막 엄청나게 하고, 편집만 막 일주일 넘게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니까 컨텐츠의 진정성이 희생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냥 재미 위주의 컨텐츠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진정성 에디팅은 안티 에디팅이에요. 편집을 최소화해요. 저도 이게 침을 삼키고 말하면서 이게 발음이 꼬이거나 그런 거는 잘라내는데, 이렇게 막 제 영상이 아무래도 길다 보니까 막 트름도 나오고 생리적인 형상도 있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물도 마시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부류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무음 삭제, 제가 말을 하지 않는 구간은 모두 자동으로 컷 편집이 되거든요.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서 편집, 그냥 컷 편집만 딱 끝내고 자막 달고 그냥 바로 올려버려요. 그런 식으로 저는 하고 있고, 뭐 화려한 편집 막 그런 거 안 해요. 막 얼굴이 갑자기 크게 나오거나 뭐 갑자기 줄어들고 뭐 이런 것도 몇몇 영상에 도전을 했었는데 그것도 최소화시키고 그냥 저는 다작을 가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어센틱 에디팅은 대화와 스토리텔링을 중심으로 본인의 인생 경험을 전달하는 것 뿐이, 샴슐레그하고 하인즈 이분이 진짜 운동 쪽 하시는 분하고 이분이 뭐 화려한 효과가 진짜 없어요. 꼭 한번 저 예제 채널들 가셔서 직접 한번 보세요. 얼마나 호출력이 있고 흡입력이 있고 뭐 따로 음악도 잘 안 하고 뭐 효과음도 안 넣고 그냥 말만 하는데 그렇게 구독자가 확보되고 해요. 그냥 콘텐츠의 내적 가치와 감정적 연결이 더 중요한 콘텐츠가 진정성 에디팅.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전 계획, 저도 그렇게 기획을 많이 하지 않아요. 제가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걸 보고 내용을 떠올리려고 이렇게 포스팅을 먼저 한 다음에 설명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지, 제 만약에 제가 머릿속에 다 있는 내용이면 그냥 자연스럽게 얼굴만 딱 찍고 콘텐츠 저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대화, 그러니까 대본에 의존하지 않아요. 그냥 저는 그냥 계속 즉흥적으로 요 문장을 딱 보고 지금처럼 바로 즉흥적으로 말을 하는 방식으로 계속 올려요. 그리고 완벽주의, 이거 제가 말씀드릴 텐데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저의 전략이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편집 시 모든 실수를 제거하기보다 자연스러운 실수나 대화 흐름을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본인의 경험과 정보 전달에만 목적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적절한 편집, 과도한 시각적 효과나 그런 걸 다 빼고 최소한의 편집만 해서 빠르게 올리는 거, 이게 진정성 에디팅입니다. 그리고 젊은 층 연령대에 따라서 좀 전략이 좀 다른데, 젊은 층은 좀 짧은, 제가 예전에는 속도를 빠르게 해서 그 영상 길을 막 줄였거든요. 근데 이게 또 문제가, 아, 말이 너무 빨라요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이게 말을 너무 빠르게 하다 보니까 뭔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서 지금은 컷 편집만 딱 하고 그냥 배속 효과 안 하고 그냥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청자층에 따라서 배속 효과를 주던가 아니면 편집을 어느 정도 하고 올려야 되는 게, 젊은 층 위주로 갔을 때 이제 편집이 좀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 하지만 이게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가 얼마만큼의 정보성이 있고 얼마만큼의 공감을 사느냐에 따라서 편집이 더 해지냐 아니냐가 또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커뮤니티 구축은 굉장히 중요해요. 댓글 소통, 막 커뮤니티 개설해서, 뭐 카페 커뮤니티 개설해서 하는 것도 있고, 구독자의 만남을 가지든지 막 그런 방법들 하시는 게 더 많은 구독자와 조회수를 확보하는 거겠죠. 그래서 진정성 에디팅은 지금 이거 오전 에디팅은 지금 편집이 과하게 들어가잖아요. 일반적인 분들은 그렇게 못해요. 그거는 막 기획도 들어가야 되고 편집도 오래 해야 되고 영상 촬영도 여러 컷을 해야 되고, 편집은 진짜 거의 한 일주일 넘게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일반인 분들은 정말 금방 포기해요. 장담하는데 한 두 편, 세 편, 네 편 이 정도 만들면 그냥 바로 포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권장드리는 게, 이렇게 편집 영상을 오래 촬영하고 편집을 과하게 하는 것보다 다작을 통해서 여러분의 경험을 여러분의 시청자들한테 전달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진정성 에디팅에 뭘 담아야 될까? 단순히 재미보다 여러분의 인생 삶 경험 그 자체를 기록하고 그대로를 담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경험과 노하우, 직업, 사업에 대한 모든, 여러분이 배웠던 것들에 대한 모든 노하우를 그냥 잘 설명할 수 있는 친구, 형, 오빠, 누나, 선생님, 교수는 아니더라도 누군가의 선생님은 될 수 있잖아요. 그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누군가의 선생님, 친구.
이게 진정성 에디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주제는 여러분들의 경험, 그 이야기를 담는 거예요. 성장 스토리. 저는 지금 온라인 부업에 대해서 성장하는 과정을 담잖아요. 저는 실패, 저 워드프레스 첫 영상으로 그게 조회수가 한 7만 정도 찍으면서 수익화를 달성하고 그때부터 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그 과정에서 주제에 대한 고민을 계속했어요. 영상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저는 결정한 게 지금처럼 다작을 하는 거예요. 다작을.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 제 생각하고 있는 거, 앞으로 할 것들을 그냥 설명하는, 가볍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계속 컨텐츠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냥 제 부업 인생이죠. 이 겪은 어려움과 그로부터 배운 교훈을 공유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실패, 극복, 새로운 도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되고자 하는 거, 하고 싶은 거, 해야 할 거, 미래에 내가 어떻게 살겠다. 그런 모든 과정들이 그냥 유튜브에 그냥 영상 찍고 내 말로써 풀어내시면 돼요. 그 상태에서 올리는 거예요. 일상 브이로그도 마찬가지죠.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어떻게 많이 편집하는 것보다 연예인분들이 물론 효과가 있지만 일상에서의 작은 순간들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일상적인 브이로그보다는 여러분들은 그냥 정보를 담는 게 중요하죠. 정보와 경험과 노하우, 지나치게 연출된 장면보다 자연스럽게 설명을 하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그냥 풀어내시면 돼요. 자기 개발 여정, 요런 것들 시청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실수나 뭐 어려움 그냥 솔직하게 풀어내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 그걸 말하시면 돼요.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배달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트럭 운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본인의 경험이잖아요. 포크레인도 막 하시는 분들도 있고 공사장에서 일하시고 뭐 어려운 거 그런 걸 공유하는 것도 있고 본인의 일하는 모습들, 공장에서 일하는 모습, 제철소에서 막 일하는 모습, 철강 만들 때 뭐 쇠파이프 만들 뭐 그 공장에서 일하는 그 모습을 그냥 올리시더라고요. 그런 경험, 그리고 삶의 철학. 나는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고 나는 이러저러한 생각으로 살아간다. 뭐 미니멀리즘 해가지고 영상 올리시는 분들 계시죠? 그리고 명상, 요가, 뭐 심리학적 접근.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과 경험을 그냥 유튜브에 담아내시면 돼요. 그리고 사회적 이슈에 대한 개인적인 관점이건 카메라 들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처럼 이렇게 강의로 풀어내신 분들이 많죠. 사회적 이슈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본인이 배웠던 것과 같이 접목을 시켜서 이슈에 대해서 풀어내는 그런 채널들. 여행하고 탐험도 마찬가지죠. 여행을 하면서 이게 어려운 것들 있잖아요. 그런 과정들. 단순한 관광이 아닌 단순히 뭐 장면을 찍는 것보다 본인이 이 장소에 가서 어떤 것을 느꼈고 어떻게 성장을 해왔고 그냥 본인이 이 여행지에 가면서 어떻게 어려움이 있고 이걸 어떻게 극복했고 그런 과정들 그냥 자연스럽게 풀어내시면 되는 거예요. 창작과 예술, 불교 미술 해서 쇼츠로 올리셔서 구독자 많이 확보하신 그 대학생분도 계시죠. 이거 뭐 그림, 음악, 글쓰기, 창작 활동하면서 그 고뇌, 그 경험, 그 노하우 그걸 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젝트 다큐멘터리 그 션 아시죠? 진우션의 그 션 그분은 그 마라톤을 통해서 기부 활동을 하고 그 모습 있잖아요. 그것 자체를 그냥 올리시잖아요. 본인의 생각을 가지고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물론 돈을 버는 거 하고는 약간은 거리가 멀어요. 일단 이런 컨텐츠를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한테 퍼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수익화를 접목할 것인가에 따라 달려있지 이거를 계속 영상을 올린다고 해서 돈을 버는 건 아니에요. 저기 성호 육모장분은 그 농사를 해서 작물을 판매를 하시지만 육묘를 통해서 묘종을 통해서 수익화를 이미 하고 계신 상태에서 본인의 노하우를 그냥 풀어내는 채널이니까 급할 게 없잖아요. 물론 그런 수익화는 여러분들이 하기 나름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접목을 해야 될까? 채널을 운영하면서 고민하시면 돼요. 일단 조금씩 올려봐요. 한편 올리시고 만들어 올리시고 하나하나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건강하고 웰빙, 본인의 신체적 단점이나 그런 거 어려운 거를 그대로 올리시는 분들 계시죠. 루게릭 쪽 그분들도 마찬가지고 본인이 어떤 면을 가지게 되었고 그걸 어떻게 극복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최대한 긍정적인 마음으로 채널 운영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리고 음식하고 생활 방식 이런 거, 건강한 식생활, 운동 습관 이런 거,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이 포스팅 제가 댓글하고 본문에 남겨드릴게요. 꼭 이 포스팅 꼭 보시고 내가 앞으로 10년, 20년, 1년, 1, 2년 하고 관둘 거면 이런 채널 안 하시는 게 나아요.
내가 5년, 10년, 20년 어떻게 뭘 가지고 말을 하고 채널을 운영하면 될까? 그걸 면밀히 고민하시고 도전을 해보세요. 지금부터는 제 얘기를 할 건데, 제가 최근에 이 캐릭터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캐릭터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 영상에도 캐릭터를 붙일 건데, 앞으로도 캐릭터를 많이 쓸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동네 아저씨 큐레이터 담비의 전략이에요. 저의 전략이에요. 저는 어쩌고 있나? 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채널 조회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올린 건 1000회에서 3000회가 끝이에요. 저는 이 채널에서 떡상은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다작이에요, 다작. 많은 양의 컨텐츠를 그냥 계속해서 올려요.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서브 채널에 올리거나 짧게 짧게 해서 서브 채널 올리거나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커뮤니티에서 막 질문하시잖아요. 그게 또 소재가 돼서 또 올려요. 하지만 그거는 그분이 궁금해하는 걸 수도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은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뭐제 영상을 이렇게 본다기보다 온라인 부업에 관심이 있는 그분들이 볼 만한 내용을 가지고 올리기 때문에 이렇게 다한 편당 조회수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방법이 그냥 다작을 통해서 채널 성장을 가기로 했어요. 그게 지금 저는 먹히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제 채널의 주제는 아시겠지만 저는 부업 경험입니다. 폭망이든 성공이든 팁이든 그 과정에서 얻게 된 팁을 정보 공유하는 컨셉이에요. 그래서 과한 편집보다는,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과한 편집보다는 말한 내용과 자막 위주의 간편한 편집을 선호해요. 제가 이렇게 녹화를 하잖아요. 불의에 일단 자막을 불러와요. 그 다음에 무음 삭제 기능. 제가 어떤 식으로 영상을 만들고 있는지는 여기 유튜버 아무나 되는 이유에 있어요. 이미 제가 올려놨고, 불의에 미친 기능, 무음 삭제 기능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 방법이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이 영상도 보시고 제가 강의 영상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빠른 업로드가 저는 빠르게 다작을 통해서 천에서 3천 조회의 내외, 심지어 저는 600조회도 안 나는 영상들도 많아요. 다작을 통해서 기존 구독자도 물론 보지만 신규 구독자들도 다양한 내용을 통해서 제 채널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선택을 했어요. 이게 누구나 가능한 방법이고, 아무나 떡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잖아. 떡상하는 방법 막 심지어 이렇게 검색을 하시잖아요. 그 정도로 떡상이 진짜 어려워요. 하지만 다작을 통해서 많은 영상을 올리고 구독자를 확보하는 거는 누구나 가능한 방법이, 주제만 일치하다면. 그래서 저는 빠른 업로드를 선호를 하는데, 알아요. 저도 이 얘기 진짜 많이 들어요. 했던 얘기 또 한다. 반복한다. 귀가 따갑다. 귀에서 피 나겠다. 이러신 분들이 진짜 많아요.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한다. 근데 저는 이미 말한 내용을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보면서 일일이 잘라내지 않고 다음 영상에 또 집중을 해요.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저는. 제가 이번 영상에 대해서도 중복해서 말하는 내용들이 있겠죠. 그걸 저는 전부 다 잘라내지 않을 거예요. 하나하나 보면서 일일이. 저는 또이 영상을 빠르게 편집을 해서 올린 다음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올 거예요. 그러는 게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온라인 부업에는 진짜 다양한 방법이 있고, 저희 현재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도 있고, 저라는 동네 아저씨, 40대 아저씨는 어떻게 하고 있나 궁금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고, 그래서 저는 빠른 업로드를 선택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편집 시간을 최대한 줄이려고 합니다. 저는 자막 편집이, 자막 그 타이핑하는 거 있죠? 그게 굉장히 오래 걸려요. 물론 이 영상도 이렇게 한 다음에 무음 편집만 하고 그냥 올려도 돼요. 하지만 저는 최대한 자막을 넣기 위해서 자막 편집하는 데 시간을 좀 공들이는 편이에요. 출퇴근하시면서 영상을 그 소리 없이 보시는 분들 분명히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정확한 자막을 제공하고자 자막 편집을 위주로 하는 거지, 저는 뭐 편집을 그렇게 과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능력도 안 되고, 프리미어 프로도 쓸지도 잘 모르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이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이거 명심해요. 자기 페이스 유지가 진짜 중요합니다. 저도 욕 댓글 많이 달려요. 그게 자동으로 이렇게 숨김 처리 되는 거지, 유튜브 기능이에요. 유튜버의 멘탈이 댓글 때문에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만든 기능이에요. 여러분들도 그거 등록해 놓으시고, 비판적인 댓글 분명히 있어요. 없을 수가 없지. 피드백도 비판적인 거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제 페이스대로 꾸준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희 전략이에요. 장기적으로 제 스타일을 정한 거예요. 이게 저희 성장 노하우고, 이거는 누구나 할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위에 있는 다른 채널들은, 지금 오늘 말한 그 채널들은
카메라 하나 딱 해놓고 원테이크로 찍은 다음에 그대로 올리죠. 자막 편집도 안 하죠. 그러면 더 빨리 올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영상, 한 영상에서 어떤 내용을 시청자한테 여러분의 구독자한테 전달할까,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은 오늘은 제가 이 크로마키도 설치하고, 크로마키란 게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크로마키 이렇게 설치하고 하는 거는, 요 영상은 좀 제가 여러분들께 제 노하우도 얘기하는 거고, 제가 어떤 전략으로 채널을 운영하고 어떻게 이 채널에 대해 정체성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싶어서 얼굴을 이렇게 드러낸 거고, 이게 제가 최근에 그 요 캐릭터를 쓰는 이유가, 제가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에 배경이 열악해요. 그냥 방 조그만 방에 여기 짐들 잔뜩 있고 이상황이에요. 이거를 얼굴 이게 드러내놓고 하기에는 저도 조금 그런 거예요, 배경이. 그래서 책상 배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이 뒤에 배경이 벽이었다면 저는 이 크로마키를 항상 설치해 놨을 거예요. 하지만 이 배경 사이에 요 가운데 요 밑에 공간이 있겠죠. 저 의자와 저 장롱 사이에 공간이 있겠죠. 여기에 크로마키가 서 있어요. 이렇게 이 크로마키를 세우면 요 상태예요. 이게 방 한가운데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거대한 게, 이게 지금 낮게 돼 있죠. 여기를 풀면 거의 한 2m 넘게 이게 서요. 이 상태라고. 근데 이 상태인데 딸아이가 들어와봐. 이거 얼마나 위험해. 3살도 안 되는데 이거 자꾸 넘어지면 애 다치고 막 그러면 더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최대한 설치를 안 하고 싶었어요. 저는 안 하고 최대한 빠르게 다작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캐릭터를 쓰게 된 거예요. 이거는 요 안면 인식은 그냥 웹캠이죠, 웹캠. 지금 제 얼굴을 촬영한 거, 이건 DJI 오즘 액션 보고, 이거를 웹캠을 또 연결하려면 또 복잡해요. 요거거든요, 이거. 이게 제가 제 영상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즘 액션 4 이거 이 카메라에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이게. 이거랑. 근데 이걸 다 뜯어내야 돼, 웹캠을 쓰려면. 이게 애초에 세팅이 돼 있던 게 아니고 밖에서 막 찍다가 들어오고 하면 다 뜯어내고 웹캠 세팅을 따로 또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또 요거 있죠, 요거. 요걸 활용해서 여기에 또 꼽아야 돼요. 이게 과정들이 복잡해요. 그리고 집안이 이렇게 막 짐들도 막 있고, 이거 아기 이거 변기 설치해 달라고 아내가 얘기해 가지고 구매를 한 건데, 이런 짐들도 있고, 또 한 게, 이 카메라를 하려면 지금 제 천장에 조명이 굉장히 낮아요. 조도가 굉장히 낮아. 그래서 요걸 또 조명을 또 켜야 돼.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제가 얼굴 나오게 찍으려면 또 뭐 자다 깨거나 막 밖에 갔다 들어오거나 하면 또 얼굴 엉망이고 하면 또 머리 감고 세수하고 또 그래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크로마키 설치하고 카메라 세팅하고 이렇게 여기까지 딱 앉는데 거의 1시간 걸려요. 이런데 무슨 다작을 합니까? 애초에 이렇게 스튜디오가 세팅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열악해요. 대부분의 동네 아저씨들 마찬가지 거예요. 열악할 거예요. 촬영 장소가 그렇게 훌륭하지 않아요. 대부분 이래요. 그러니까 한번 촬영할 때마다 이런 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속도를, 저는 정보를 여기저기서 가져오잖아요. 근데 이걸 빠르게 고결을 하고 싶은데 이게 너무 복잡한 거야. 방 치워야 되지, 딸아이가 막 어지러잖아. 방 치워야 되지, 뭐 제 얼굴 정리해야 되지, 여기 뭐야 이거 조명 세팅해야 되지, 크로마키 이거 꺼내가지고 이거 딸 설치해놔야 되지. 이게 벽에 애초에 설치돼 있으면 계속 얼굴 드러내놓고 계속 할 텐데 그게 여의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뒷배경도 요렇지, 이 카메라도 또 세팅해야 되지, 이 마이크도 또 세팅해야 되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전략은 다작이에요, 다작. 많은 양의 컨텐츠. 조회수 형편없죠. 600, 막 1000, 2000, 막 3000, 요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께 최대한 업데이트된 정보, 그러니까 저는 보는 게 보는 거라고, 온라인 부업에 대해서 막 계속 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채널과 사이트와 구글에서 정보를 막 하겠어요. 앞으로 예정된 정보들도 막 있어요. 근데 그걸 빠르게 만들고 싶은데 이거 얼굴 드러내놓고 하니까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요거의 장점은 요 USB 카메라 있죠? 요것만 그냥 아무 카메라만은 돼. 화질 안 좋아도 돼. 화질 개편은 이거 엉망이죠. 화질 그지 같죠? 근데 요렇게 안면 인식을 딱 하고 이렇게 캐릭터로 투영을 하니까 그냥 부담 없이 빨리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세수 안 해도 되고,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메리아스. 동네 아저씨들이 메리아시라고 하죠. 속옷 입고 막 발가벗고 해도 캐릭터는 발가벗지 않잖아. 그래서 캐릭터를 쓰게 된 거예요. 이게 저희 전략이고 이게 저는 먹혔어요.
지금 1만 유튜브 물론 돈은 얼마 못 벌어요. 이 채널에서 월 300달러 350달러도 안 나와요. 돈은 못 벌어요. 하지만 이 채널 덕에 다른 채널도 할 수 있고, 제가 인생에 있어서 뭔가 이룬 바는 없지만 뭐 그렇게 딱히 막 이룬 게 진짜 없어요. 그래도 이 유튜브를 통해서 그래도 뭐 300조에 500조에 1000조에 봐주시지만 그 조회수라는 것 자체가, 이게 돈은 진짜 안 되지만 막 500명 막 1000명 막 만 명이 본다고 생각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냥 그런 재미예요. 그런 재미. 돈을 지금 유튜브로 이렇게 막 어마어마한 돈을 벌겠다 이거보다는 그냥 정보 공유 통하고 여러분들과 뭐 댓글로든 뭐 커뮤니티 소통이든 그런 걸 통해서 언젠가는 저도 뭐 수익이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그냥 하고 있는 거지 큰 돈은 번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도전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인생을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유튜버의 대부분이 그렇게 됐어요. 처음에 시작을 그렇게 했어요. 어렵게 시작을 했어요. 운영도 굉장히 어렵게 하고 그러다가 몇 년 꾸준히 하니까 갑자기 이게 무슨 커브라고 하죠? 이렇게 급상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여러분들도, 저는 이렇게 군뱅이처럼 성장하지만 여러분들이 저희 다작방법, 진전성 에디팅, 여러분의 경험과 노하우와 직업, 사업, 그 지식이 많은 분들한테 전달되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발전될지 몰라요. 그런 거예요. 자, 이번 영상 정말 오랜만에 너무 길어졌는데, 아, 누가 보실지 모르겠지만 진짜 유튜브를 시작하신다면 정말 요 영상 한번 보시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빠르게 요약을 해드리면, 지금 유튜브는 리텐션 에디팅, 보존 에디팅, 뭐 진정성 에디팅이 격돌하고 있는 상황이고, 많은 채널들이, 일반인 분들이, 보통 사람들이 진정성 에디팅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다. 효과가 나고 있다. 리텐션 에디팅의 부작용은 이거를 더 이상 선호하지 않는 시청자층이 생겼다. 뭔가 차분한 얘기와 어떤 인물을 통해서, 이분의 인물을 통해서 이분의 경험과 지식과 노하우를 배우고 싶다. 이런 진정성을 원하는 구독자층이 점점점 늘어난다. 그리고 안티 에디팅, 최소화된 편집으로 less is more라는 방식을 통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이 authentic editing, 자연스럽고 진솔한 표현을 강조하는 게 요즘 트렌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샘 슐렉, 하인즈 이 성공 채널들은 제가 많이 이 포스팅에 담아놨고 꼭 한번 보시고, 콘텐츠의 진정성은 여러분들의 경험을, 인생을 여러분들이 말로 쉽게, 많은 분들이 누구나 누군가의 선생님은 될 수 있어요. 인생의 선생님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거예요. 내적 가치하고 감정적 연결에 집중하셔라. 그런 사전 계획은 물론 해야 되겠지만 너무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리고 촬영과 편집은 최소화한다. 자연스러운 대화, 대본에 의존하지 말고. 저는 대본이 지금 없어요. 그냥 이 내용을 보고 생각나는 거 즉흥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방식으로 하셔라. 완벽주의 버려요. 편집할 때 뭐 했단 말 또 하고 하는 것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러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처음부터 이게 말을 잘해요. 여러분들은 더 그럴 거예요. 저는 그래도 짧지만 1년 가까이 이렇게 말로 이렇게 떠들어왔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들은 처음에 진짜 완벽주의 버려요. 그냥 계속 올려봐요. 그리고 과도한 편집 하지 마시고, 제가 쓰고 있는 부류라는 프로그램 쓰시는 것도 권장드리고, 무음 삭제 기능 꼭 한번 써보시고, 그리고 진정성 에디팅과 보존 에디팅을 말하고 있는 유튜버들이 진짜 많아요. 어센틱 에디팅을 유튜브에 검색을 하시면 이런 내용들이 진짜 많아요. 요 유튜버 이분도 그렇고, 한국에 이거 비전 마케터 루카스 이분도 지금이 제일 쉽다고 하네, 유튜브가. 근데 앞으로도 이런 방식의 컨텐츠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한 인간의 인생의 경험과 노하우와 그 축적된 기억들은 세상 누구도 대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건 앞으로도 가능한 컨텐츠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컨텐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채널들의 예는 샘 슐렉, 올리오 온라인, 하인즈, Accepting the Universe, 뭐 드라이 크릭, 랭글러 스쿨, Looking at Life with D. 이분이 진짜 나이가 와 80, 90대 돼 보이시죠? 이분도 21만 5천 명이에요 구독자가. 그리고 동영상 685개. 이분도 본인의 경험과 생각을 그냥 찍어서 그냥 올리는 편이, 이거 비전마켓 루카스님도 말씀하시는 채널인데, 아 진짜 대단해요. 진짜 이분은 또 동영상 9개로 21,300명. 수영철 이분도 이런 예제들 꼭 한번 가서 보시고, 나도 할 수 있구나, 유튜버 절대 특별한 게 아니다,
나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가장 드라마틱했던 채널. 이거는 이분의 채널은 진짜 지구상에 다시 없을 채널이. 저는 이거 진짜 유튜브에 기네스북이 있다면 이분이 올라가셔야지 않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채널 로고 없죠. 채널 아트 없죠. 채널 영상에 영상 자체에 설명도 없어요. 그냥 본인의 농사 경험 60년 그 노하우를 그냥 계속 올려. 계속 올려. 시골 삶, 농사 경험, 채소 모종 키우는 방법, 뭐 농사 노하우, 뭐 동네 동물 이야기. 그걸 그냥 계속 올려. 진짜 여러분들은 이 채널 꼭 보세요. 나도 할 수 있구나. 반드시 나도 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얻게 되실 겁니다. 진짜 꼭 한번 가서 보세요. 이분은 진짜 인터뷰 채널인데 진짜 많이 나오셨고 지금 71세 어르신이에요. 어르신.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핸드폰에 그냥 핸드폰 여러분 들고 다니시니까 찍어. 생각나는 거 막 찍어서 올려 그냥. 하지만 주제와 내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명확해야 되고 큰 틀의 채널 주제는 일정해야 된다. 이분은 농사, 농업, 시골, 삶 그거고 저 위에 340만 명에 달하는 이분은 운동이에요. 운동. 운동하고 본인의 경험, 생각. 담은 거고 실버 버튼 이거 몇 년 전이에요. 몇 년 전 지금 43만 4천 명이죠. 동영상 5,900개. 그리고 이 내용은 이미 제가 예전에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올려요. 토끼 파 아니 가을에 수확한 대파 봄까지 장기 저장해서 먹는 방법 세 가지. 이거 그냥 본인 노하우잖아요. 12분짜리 그냥 원테이크로 그냥 설명한 거예요. 컷편집도 안 해. 근데 조회수가 254만이잖아.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은 누군가에게는 진짜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어요. 그걸 그대로 실천하는 게 성호 육묘장 이분의 채널이고. 꼭 보세요. 진짜로. 그리고 제가 막 부어 막 20개, 30개 막 이거저거 저도 싫어하는 컨텐츠 만들면서 고통받다가 미쳐버릴 것 같아서 만든 영상 있잖아요. 3시간 26분 영상. 여기에 이미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분 성호 육묘장 이분. 이 채널 이때 당시에 42만 2천 명이었는데 동영상 5,200개였고 지금 5,960개죠. 근데 43만 4천 명. 그 1년 사이에 또 12,000명이 늘어났다고.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저만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고 이분들도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야.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지금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예전에 요 프로그램 OBS 써가지고 한 거 OBS 뭐 캡거 부류 써가지고 하는 방법들 이 영상에 담아놨고 저 3시간 26분 영상 이것도 출퇴근하면서 똥 누면서 쉬면서 한번 꼭 보세요. 그래서 진정성 에디팅에 여러분이 담아야 될 건 요 포스팅은 제가 남겨드릴게요. 요건 또 다시 말씀 안 드릴 거고 여러분의 인생 삶 경험 그 자체를 기록해서 올리시면 돼요. 근데 그 큰 틀의 주제는 맞추셔야 돼요. 그대로를 담으세요. 여러분의 경험 노하우를 그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친구, 선생님, 형, 동네, 언니, 누나, 동네 형 그런 선생님. 여러분들은 교수는 아니더라도 누군가의 선생님은 분명히 될 수 있다. 그게 진정성 에디팅이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게 될 컨텐츠 유형이 될 거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에 많은 유튜버들이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의 성장 스토리, 경험, 지식, 실패, 극복, 노하우, 자동차면 자동차, 오토바이 오토바이, 배달이면 배달, 구매대행이면 구매대행, 영상 편집이면 편집, 여러분들이 담고 있는 그 거기에 계신 그 이야기를 유튜브에 담으시라고. 그게 끝이라고. 그리고 저희 동네 아저씨 전략은 다작이에요. 다작. 다양한 주제, 부엌 관련하고 지금 이런 노하우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 싶은 채널이에요. 제 그 경험을 하나하나하나 그냥 계속 올리고 있는 거예요. 부엌 경험, 폭망 실패든 성공이든 팁이든 그 과정에서 얻는 정보들을 그냥 계속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간결한 편집. 그냥 저는 부류라는 프로그램 통해서 제가 말을 안 하고 침을 삼키고 막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걸 다 컷을 하는 거예요. 기록. 그런 자막 편집만 딱 하고 빠르게 올리는 방법을 선호하고 빠른 업로드. 이미 제가 영상을 지금 이 영상도 보면 거의 1시간이 될 텐데 여기서 이 1시간 동안 제가 말한 내용을 보면서 제가 했던 얘기를 잘라내면서 하면은 편집만 거의 한 4-5시간 걸릴 거예요. 그러면 빠르게 올릴 수가 없어. 그래서 다작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런 건 제가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이거 알아요. 저도 댓글도 많이 보잖아요. 근데 저는 선호하는 게 제 전략은 다작이 빠른 정보 빨리 제 생각 제 경험 노하우 빠르게 전달하고 이게 저희 성장 노하우. 떡상은 저는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많은 욕 댓글과 비판적인 댓글이 있어요. 하지만 유튜브가 만든 굉장한 기능 뭐 자동으로 막 숨김 처리되는 그 댓글 그것도 분명히 사용하셔야 되고 그런 비판적인 댓글을 분명히 받지만 제 페이스대로 쭉 가고자 하는 게 이 채널의 성장 노하우고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컨텐츠가 생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캐릭터를 쓰는 이유는
요렇게, 아, 뒷배경도 그렇고, 딸아이 때문에 이걸 계속, 저도 이거 며칠 세워봤거든요. 근데 딸아이 이걸 잡고 막 자빠뜨려. 위험하잖아요.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그걸 항상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방 청소도 해야 되고, 얼굴도 세수해야 되고, 머리도 감아야 되고, 이 밖에서 카메라 들고 왔다가, 뭐, 웹캠이 워낙 화질이 안 좋으니까, 오줌 액션 4로 얼굴 촬영한 다음에 편집하고 있거든요. 또 마이크도 설치해야 되지, 이거 카메라 설치해야 되지, 이거 다 작업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지금 제 현재 이 상황에서는 크로마키하고 하는 게. 제가 오늘 이렇게 또 길게 말씀드렸는데, 이거 제 뜻은 아셨을 거예요. 다른 분들의 노하우,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뭐 유튜브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분명히 아셨을 거고, 이 영상 보고 꼭 용기 얻으시고, 여러분들도 유튜브 꼭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진짜 혼자이신 분들은 진짜 빨리 유튜브 빨리 시작하세요. 진짜 애 있고 하면은 진짜 힘들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밤에 새벽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또애 아프고 그러면 또 종합병원 가야 되지, 뭐 애가 막 분유 달라고 그러면 깨가고 그러면 또 가야 되지. 힘들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솔로이신 분들은 빨리 시작하시고. 캐릭터 써요. 내가 얼굴 노출이 고민이다. 그냥 캐릭터 써요, 그거. 캐릭터 쓰셔도 돼. 말하고자 하는 그 전달할 내용. 코딩 쪽에서 얼굴 가리고 하는 분들도 있고, 얼굴에 그냥 삐에로 표기해갖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라도 해보세요. 내가 뭐 주제가 고민이다. 제 강의 형식을 선택하는 것도 여기 노하우 제가 말을 안 했는데, 다작을 할수 있는 방법이 또 강의 형식이에요. 집에서 앉아서 컴퓨터 켜놓고 화면 녹화하면 끝나니까. 이게 다작을 할수 있는 방법 중에 또 하나, 한 가지가 될수 있는 거죠. 강의 형식 컨텐츠. 그 노하우는 이미 전 영상에서 담아드렸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수 있으니까 꼭 도전하시길 바라겠고, 지금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렸지만 이걸 어떻게 다 보실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여러분 꼭 유튜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매일매일 큰 돈이 들어오진 않지만 약간의 수익은 들어오고, 이렇게 제가 영상을 계속 올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저는 인생에서 뭐 특별히 뭐 이룬 게 전혀 없는데, 이 유튜브를 통해서 약간의 희망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많이 남았잖아요. 진짜 많이 남았어요. 매일 한 편씩, 한 편이든 주에 한 편이든 꼭 한번 올려보세요. 부탁드립니다. 제 인생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예요. 이한편한 편의 영상을 올리면서 내 영상을 봐주는 그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의 댓글과 그 조회수에 용기를 얻으시고 더 운영하시고, 이 채널 또 하잖아요. 다른 부업 채널 또할수 있어요. 저도 부업 채널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채널 통해서 유튜브를, 다른 SNS를 운영할 수 있는 원동력도 생기고 힘도 생기고 하니까 꼭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이 너무 많았죠? 그점 죄송하지만 모쪼록 도움 되셨길 하는 바람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꼭 용기 얻으시고 2024년 많이 남았으니까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 동기부여되는 정보를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큐레이터 담비였습니다.